쉽지 않은 독일 프랑스 6명의 할리거. 황의조 왕이참마저 부진. 쉽지 않다. 독일과 프랑스에서 뛰는 한국 선수들이 좀처럼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믿었던 황의조마저 10경기 연골로 부진하고 있다. 올 시즌 독일과 프랑스 1부 리그에서 뛰는 한국인 선수는 총 5명이다. 프랑스에는 황의조와 윤일록, 독일에는 권창훈과 정우영, 그리고 지동원이 있다. 하지만 어느 선수 하나 주전을 꿰찼거나 활약이 좋다고 말하기 힘들다. 황의조는 올 시즌 컵대회 포함 10경기에 출전했지만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있다. 지난 시즌 24경기 6골로 가능성을 보였던 것과는 딴판인 상황이다. 2일 열린 에즈 모나코와의 홈경기에서도 선발로 출전했지만 부진한 활약에 전반 종료 후 곧바로 교체 아웃될 정도였다. 올해 1월 깜짝 유럽 진출에 성공한 윤일록은 몽펠리에에서 교체로 두 경기에 그치고 있다. 1일 열린 경기에서 후반 18분 교체 투입돼 올 시즌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부여받았지만 옐로카드만 하나 받고 슈팅 하나 때리지 못하며 아쉽게 경기를 마쳤다.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한국인 듀오인 권창훈과 정우영은 올 시즌에는 출전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컸지만 쉽지 않다. 1일 바이어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 팀이 2-4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 후반 34분 두 선수는 동시에 교체 투입됐다. 하지만 결과를 바꾸진 못했다. 권창훈은 올 시즌 리그에서 단 한 번도 선발 출전하지 못하고 6번 교체 출전에 그치고 있고 정우영은 1번이 선발, 5번이 교체 출전이 전부다. 마인츠의 지동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아우크스부르크 원정 경기에서 후반 37분 교체 투입돼 그라운드를 밟았지만 뚜렷한 활약 없이 경기를 마쳤다. 지동원도 장기 부상으로 인해 마인츠 이적 첫 해였던 지난 시즌 고작 4경기 출전에 그쳤었고 올 시즌에는 3경기 출전했지만 모두 교체 출전이 전부였다. 가장 기대가 컸던 것은 사실 라이프치히로 이적한 황희찬이었다. 가자마자 주전으로 뛸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라이프치히는 이후 추가 영입이 더 있었고 황희찬의 활약도도 좋지 못하면서 황희찬이 나오지 않는 경기가 늘고 있다. 1일 열린 뮌헨 글라드바흐와의 경기에서 황희찬은 후반 21분 교체 투입돼 팀이 0-1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를 바꿔야 하는 중책을 맡았다. 하지만 들어간 지 3분 만에 옐로카드를 받았고 슈팅 한 개에 그치며 시간 탓을 할 수밖에 없었다. 올 시즌 황희찬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4경기 교체 출전이 전부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한 경기 교체 출전이 전부며 시즌 첫 경기였던 포칼컵에서 선발 출전한 이후 모두 교체 출전뿐이다. 교체로라도 기회를 잡아야 하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 5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는 없다. 이처럼 유럽 5대 리그에는 속하지만 3대 리그는 아닌 리그에서 뛰는 한국 선수들은 2020시에서 2021 시즌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스포츠 한국 이재호 기자 이메일 주소